소니 RX10은 칼자이즈 24에서 200mm F2.8에 해당하는 바리오 존화 렌즈가 내장되어 있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전원으로 원하면 렌즈가 앞으로 살짝 돌출하고 셔터 버튼 앞에 있는 줌레버를 사용해서 렌즈를 화각을 바꿀 수도 있고 이 렌즈 앞에 있는 전자식 제어링을 이용해서 화각을 스텝별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리개링 같은 경우는 이 전면 조리개링을 이용해서 동작하는데 역시나 전자식으로 동작하고 이 아래 클릭 오프하면 무단 조리개로 동작합니다. 동영상 촬영에 특화된 조리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는 DSLT 카메라를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상부에 상태 정보창이 있고 우측면에 노출 보정 다이얼, 좌측면에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줌레버, 셔터, 전원 오프 버튼, 펑션 사용자 버튼, 플래시 팝업, 그리고 상부에 녹음을 위한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습니다. 측면에는 마이크 단자, 헤드폰 단자, 멀티 단자, HDMI 아웃 단자가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우측면에는 NFC 단자도 있습니다. 메모리는 SD와 메모리 스틱을 듀얼로 동작합니다. 후면부 조작 인터페이스는 이 그립을 중심으로 왼손으로 대부분의 주요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 고정, AEL, A락, 펑션, 디스플레이 버튼, 컨트롤링, 기능 버튼, 그 다음에 재생, 삭제 버튼.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 원 다이얼, 이렇게 투 다이얼이 있습니다. 앞에는 별도의 다이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 다이얼의 기반에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여기서 바꿀 수 있고 조리개는 앞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M모드 시에도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같이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버튼들을 사용자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그래서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틸트 LC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 로우 앵글 모두 촬영에 용이하고 전자식 뷰파인더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55랑 약간 비슷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출된 그립과 후면에도 돌출된 그립이 있어서 굉장히 그립감 우수하고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노출 보정, 줌레버, 셔터 버튼들을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작 인터페이스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